UFC 234 코리안 파이터 동반 출전 마동현 4연승 강경 포한 1전 무패 도전 사진 제공 는 SPOTV 사진 제공 는 SPOTV 새해 첫 넘버링 대회인 UFC 234 코리안 파이터 2명 이동반 출전한 아 닉네임 변경 후 처음으로 옥타곤에 오르는 마동현과 UFC 4 승에도 전하는 미스터 퍼펙트 강경호가 그 주인공이다. 같은 팀에서 훈련하 고있는 두 선수는 입을 모아 무조건 함께 이기겠다 능각오를 밝혔다. 로버트 휘테커와 켈빈 게 스텔러 메미들급 타이틀 전 미첸더슨 실바 데이스 라에라 데사냐의 매치 등이 준비된 UFC 234 위메인 카드 경기는 오는 11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스포티비온 SPOTVON 스포티 비나우 SPOTV의 노W에서 독점 생중계된다. 아침 8시 30분 시작하는 언더카드 경기는 스포티비 SPOTV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닉네임을 바꾼 마동현에게 이번 대회는 자신을 새롭게 알릴 기회다. 새 이름으로 나서는 첫 경기인데다 상대 선수는 신예임에도 불구하고 90%에 육박하는 KO 율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디본테 스미스다. UFC 4연승 기록도 걸려있다. 관심이 집중되는 대결인 만큼 마동현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스포티비 나우 SPOTV의 노W와의 인터뷰에 서필승 전략을 묻자 마동현은 스미스는 공격 파괴력이 좋아 KO 승리가 대부분이다. 최대한 안 맞고 공격을 이끌어내서 지치게 만들려고 한다. 이종 격투기답게 그라운드, 태클, 타격을 섞는 전략으로 안 맞고 때리 기에 집중하겠다. 고답했다. 쉽지 않은 상대고 위험한 상대지만 나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며 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 라 고긴장되는 마음을 전한 마동현이 1년 만 복귀 전에서 연승 기록을 이어 갈 수 있을까? 옥타곤에서 두 번 이한 1전을 치러 모두 이기고 UFC 234에서 이시아라 테루토와의 세 번째 한 1전을 준비하고 있는 강경호는 대회를 앞두고 말을 아꼈다. 승리 전략에 대한 질문에 다 밝힐 순 없다. 고답한 데 이어 일본 선수와의 대결을 앞둔 각오를 묻자 일본 선수라 다를 것은 없다.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고전했다. 상대 선수인 이시하라 테루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자 좋은 경기를 펼쳐보자 곧짧게 답하기도 했다. 팬들에게는 늘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설연 휴가 지났고 바로 경기가 있는데 꼭 승리해서 보 답하겠다. 고고 마음을 드러냈다. 점이형 19년 처음으로 열리는 넘버링 대회에 함께 나가게 된 마동현과 강경호 동반 출전에 대한 소감만큼 은한 마음이었다. 마동현은 경호형이 대학생이고 내가 고등학생일 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큰 대회에 같이 나가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다. 며 큰 무대에서 같이 뛰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둘이 무조건 2승을 올리자 고했다. 며들뜬 소감을 밝혔다. 강경호 또한 마동현과 늘 많으니 이야기를 나눈다. 며 같이 무조건 이겨야 할 것 같다. 라고 전해 이번 대회 위 특별함을 드러냈다. UFC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다소 주춤 해진 가운데 마동현과 강경호 두 선수가 동시에 승점 보를 전할 수 있을까? 두 선수가 출전하는 UFC 234 는호는 11일 일요일 아침 8시 30분 언더카드부터 스포티비 SPOTV 스포티비온 SPOTV요 N 스포티비 나우 SPOTV의 노W에서 생중계되며 낮 12시 시작하는 메인 카드 경기는 스포티비온 SPOTVON 과스포티 비나우 SPOTV의 노W에서 시청 가능하다. 송영두 기자 더드 EN1212 골뱅이네이버.com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 고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재생 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글 너스 친구 송영두 기자 다른